네, 추맨 없는 추리뷰. 오늘은 토트넘과 첼시입니다. 도대체 추맨 있는 추리뷰는 언제 나오죠?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추맨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. 그럼요. 네, 네. 너무 바쁘신 분이고 또 이제 회사의 이런 대외적인 발전, 또 상생을 위해 부단히 밤낮으로 또 롤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늘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. 요새인데 롤도 잘 안 하더라고. 아니 모르겠다. 내가 롤을 안 해서 형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. 나 지금 롤 안 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. 예, 덕현이 형은 롤을 직접 하신 요즘은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근데 롤 방송은 꾸준히 챙겨보시죠. 봐요. 예, 저는 지금 뭐 리그 진행되는 것도 계속 그러니까. 체크를 하고 있고.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대요. 왜냐면 한 게임 한 게임 시간이 좀 기니까 또. 네,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뭐 피파는 그냥 뭐 한 10분 내외로 한 판 이렇게 뚜닥뚜닥 끝날 수 있잖아. 단타로 치기 짝 좋고. 그래, 피파 온라인이든 뭐 피파 콘솔이든 좀 더 걸리지만. 어쨌든 이렇게 따닥따닥해서 끝날 수가 있는데 롤은 이게 기분 길어지면 한 시간 게임도 하고 이러니까. 그렇지. 어쨌든 토트넘 첼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 시즌에는 첼시가 1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. 뭐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많은 풍파를 겪기도 했고. 맞아요. 네, 그러면서 첼시가 근데 또 이게 막상 스코어 차이를 보면은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0대 0으로 비겼고요.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조르지뉴의 골로 첼시가 1대 0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. 일단 스코어만 보면 딱 저 하나네요, 진짜. 그만큼 이제 좀 골이 덜 터졌던 어떤 경기긴 그쵸, 했는데 그쵸, 그쵸, 그쵸. 문제는 토트넘이 첼시한테 최근에 좀 약했죠. 아, 많이 약하죠. 지금 첼시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 중에 제일 많은 실점을 허용을 했어요. 103실점이고 첼시 상대 두 번째로 많은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. 31패. 이 부분 가장 많은 패배는 36개의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. 맨유에게 36패군요. 네, 이게 맨유. 맨유가 저 토트넘한테 그간 되게 강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특히 올드 트래포드에서만 무패 달리고 맞아요. 예전에 그 베일이 치달 골 넣기 전까지 계속 그 토트넘한테 맨유가 무패였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다 패배 팀으로 맨유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원정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 2004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3연승을 달린 바가 있어요. 이번에 승리를 사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봅시다.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첼시요. 그렇죠. 당연히 첼시가 좀 이길 것 같잖아요. 그렇지. 이거 3연승 다시 또 기록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치 팩트 좀 살펴보면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치러진 런던 더비 이 런던을 연고로 하는 클럽들 간의 대결에서 6경기 2승 4패 아 그리고 팰리스전도 졌어요. 졌죠. 그래. 팰리스전도 제일 최근 런던 더비였잖아. 제가 또 이제 그 경기 킥오프쇼를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를 또 이제 프로 다 봤거든요. 그렇죠. 어쨌든 패배를 했고. 깝깝하죠. 누누 감독하에서 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당 평균 슈팅 9.5개입니다. 이게 03-04 시즌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고 첼시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5연승입니다. 역사상 6연승을 기록한 바는 없어요. 이번에 드디어.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최초의 일로. 네. 그리고 투엘 감독하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치른 이 전체 경기 중에 61%를 무실점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러니까 100경기에다 치잖아요. 그러면 60경기를 무실점했다는 거야. 참 그 투엘 오고서 첼시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진짜 밸런스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수비. 네. 그 두 번째 전체적인 스쿼드상의 밸런스. 그렇죠. 미드필드의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백3의 운영. 이런 그치. 것처럼 스쿼드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전술상으로도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. 그리고 이 무실점 비율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다 돌아봤을 때 특정 감독하에서 이 정도 무실점 기록이 나온 적이 없대요. 그만큼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이 아주 잘 잡혀있는 첼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정적입니다. 부상자 체크를 해보면 토트넘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. 일단 로메로, 산체스, 로셀소는 지금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첼시전,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따지면 첼시전에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선수들의 폼이 어떨지를 몰라요. 그렇죠. 실전 감각이 매우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. 결국 좀 아예 팀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돌아온다고 바로 뛰기에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다고 감독이 볼 만한 여지가 있죠. 다행히 영국에서 한 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훈련은 하긴 했어요. 영국에서 했으면 이건 호텔 격리라 아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누누 감독이 마지막 훈련 세션을 그 토요일로 좀 변경하려고 고려 중이래요. FM으로 따지면 이제 경기 직전까지 이렇게 한 거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수들이 같이 훈련 세션 풀 세션에서 이제 발을 좀 맞춰보고 그 다음에 기용을 좀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세 선수의 출전을 위해서입니다. 이거.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볼 게 다이어가 지금 다리 부상이 있고요. 손흥민 선수 종아리 부상이 있고 좀 정밀 검사 결과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모우라 베르바인 같이 묶어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스타드랜전에서 이 두 선수가 조기 교체가 됐어요. 그렇죠. 예, 그러면서 나가게 됐고 세세뇽도 타박상으로 출전 불가 의심이 있고 탕강가는 못 나옵니다. 솔직히 탕강가 퇴장 개 멍청한 퇴장이었습니다. 진짜 침착하지가 않았어요. 탕강가 소가 약간 상대한테 말렸지. 아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흥분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거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
굉장히 아쉬운 퇴장일 수밖에 없고 네. 로메로는 진짜 어떻게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탕강가 빠지고 이러면 로든 한 명 들어올 텐데 로든도 아직 그 감각이라는 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로메로가 좀 나와야 어떤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. 네. 그리고 나오면은 로든보다는 다빈손이 나오는 게 같이 맞는 것 같다 생각도 그렇죠. 들어요. 그렇죠. 네. 첼시는 상대적으로 부상자가 적습니다. 풀리식 발목 부상 그리고 캉테 역시도 발목 부상인데 풀리식은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캉테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부상 리스트에 들어 있는 잠부상에서 안고 있죠. 지난 시즌부터 이제 그런 게 좀 시작이 됐잖아요. 이제 그때는 이제 허벅지 쪽에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올 시즌도 캉테가 지금 부상이 꽤 있는 편입니다. 근데 캉테는 뭐 아예 못 나온다는 건 아니고 출전 불가가 좀 의심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키플레이어는 저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 간의 맞대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해리케인, 루카쿠 지금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굳이 저희가 뭐 다른 설명을 안 붙여도 될 만큼 최고의 폼을 케인은 약간 이제 조금 아쉽긴 하죠, 네, 근데 아쉽긴 한데 팀의 지원이 온전치 않은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케인이 무슨 전성기 메시 마냥 다 뚫고 혼자 꼴릴 수 있는 유형의 플레이어도 아닙니까. 아니고 네. 어느 정도 이런 팀플레이가 수반이 돼야 동반이 돼야만 케인도 어쨌든 득점이나 도움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쉽죠. 일단 첫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게 케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좀 약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좌우 측면에 믿을만한 자원들이 지금 모두 아웃이 돼버렸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 상태에서의 지원도 지금 케인이 받기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. 뭐 추가적인 어떤 키플레이어를 꼽자면 저는 브라이언 힐인 것 같아요. 브라이언 힐 잘하더라 확실히. 아 그리고 브라이언 힐이 지금 강제로라도 뭘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렇죠. 임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네. 중요한 경기일 것 같습니다. 네. 루카쿠는 그냥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. 네, 올 시즌 리그 3경기 3골, 챔피언스 리그 포함하면 4경기 4골. 그것은 4경기를 했기 때문이죠. 맞는 그 자체죠. 네. 진짜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고점을 찍고 있고 루카쿠도 첼시도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니, 벨기에 국대에서도 2경기 3골 1도움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네, 또 저기 그 마르티네즈 감독이 쩔을 받았네요. 마르티네스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없군요. 굉장히 없죠. 네. 맨날 덕배와 저기 박종윤 화 되어가고 네. 있는. 근데 제가 그 마르티네스 감독을 약간 번개맨 닮아서 마게맨이라고 부르거든요. 아 그래. 그래서 그 벨기에 박종윤이라고. 은근 닮았어. 벨종윤이야. 벨종윤. 그러니까 약간 그 경기 보실 때 마르티네스도 그렇고 종윤 형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찡그려서 그래. 그 찡그린 인상 닮았어. 눈썹도 진하고. 네. 네. 사실 이제 예상 베스트 11을 제가 짤 때 토트넘 두 개로 구성을 해봤거든요. 첫 번째 안 로메로, 산체스. 로셀수 이 세 명이 모두 출전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짜봤습니다. 네. 이거 센터백 개 난리 났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벤데이비스 센터백 써야 돼요. 안 돼. 벤데이비스 이번에도 불안불안했다고요. 아니 근데 어떡해. 자원이 없어. 근데 안 쓸 수가 없죠. 어. 만약에 진짜 자가격리 선수들 다 못 나온다 그러면 자원이 없죠. 진짜. 이거 벤데이비스 조로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. 와 진짜 이거 좀 아니다. 근데. 그것도 진짜 첼시 루카쿠 상대로. 그러니까. 예. 우측은 아마 저는 에메르송이 스타드랜전에서 쉬었기 이제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첼시전에 선발 출전할 것 같고 중원 조합도 윙크스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이 정도로 좀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 문제는 스킵이 아마 홀딩 자리로 가고 호이비에르가 이제 오른쪽 중미가 그렇죠. 되겠죠. 그 문제는 좌우 측면인데 알리를 측면으로 썼었거든요. 손흥민 선수 이제 빠져 있을 때. 그치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4-3-3 형태로 되면서 알리 케인 브라이언 힐이 좌우 측면이 다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, 두 번째. 이 세 선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, 그러면 레길론, 로메로, 산체스, 에메르송 이렇게 포백이 구성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일단 로메로가 좀 어떻게든 나와야 되고 다 산체스도 마찬가지고 둘 다 나와야 지금 너무 불안한 어떤 센터백 뎁스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중원 조합은 저는 로셀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윙크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없어요. 아, 그럼요. 네. 당연하지. 윙크스는 좀 모르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로셀소 후이비엘 스킵 그리고 최전방은 마찬가지로 알리 케인 힐. 왜냐면 지금 전방 자원에 마땅히 쓸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고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에이스 역할은 브라이언 힐이 해줘야 된다.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. 이 선수를 지금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토트넘 그렇죠. 입장에서는 첼시는 저는 선택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뭐 센터백 라인도 리디고 텐센 실바를 써놓긴 했지만 저는 여기 아스피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요. 뭐 좀 과하게 얘기했을 땐 전 찰로바 써도 그치. 아니 그리고 찰로바가 잘하더라고 보니까. 근데 뭐 나오게 된다면 티아고 실바가 가운데 크리스텐센이 이제 오른쪽 스토퍼가 되면서 좀 그렇죠. 넓은 범위 커버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피리쿠에타가 이 자리에 뛰어도 되고 찰로바도 잘해서
진짜 수비진 로테도이어도 될 것 같아요, 진짜.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알론소가 최근에 이거 벤치렐보다는 알론소 최근 폼이 더 좋기 때문에 알론소가 나올 것 같고 아, 캉테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상황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에서 사울을 다시 쓰냐? 아 이건 좀 리스크 있다고 봐요. 그렇죠. 그 7회는 진짜 얼마나 지금 폼이 안 좋길래 초반에 이렇게 안 나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근데 알론소가 잘해 또 나오면. 그런 거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다시 또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코바치치가 이 전 그 리그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유럽 대항전도 마찬가지고 폼이 지금 계속 좋다 보니까 조르지뉴 코바치치 조합의 이제 오른쪽은 뭐 리스 제임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전방 자원들 뭐 2선은 사실 기용한 선수들이 꽤 많죠. 사실 저는 2선에 베르너가 나와도 된다고 보고 뭐 아 근데 지혜은 최근에 좀 별로긴 했는데 뭐 계속 써야 돼 뎁스니까. 마운트 뭐 하베르츠 지금 저는 마운트랑 하베르츠 그리고 최전방에 루카쿠를 예상을 하는 반입니다. 2선 뎁스가 참 많죠 첼시가. 근데 뭐 어쨌든 번갈아 가면서 좀 쓰는 것도 계속 네. 투에 감독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. 확실히 이것만 놓고 봐도 지금 토트넘이랑 첼시 스쿼드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예, 전력상의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에, 토트넘 뭐 가장 큰 관건은 남미 트리오 나올 수 있냐 에,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, 그 안덕수 애슬레틱 트레이너가 지금 손흥민 선수 그 부상 때문에 어,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 이거 주치라고 처음에 이제 나왔었는데 의사가 아니에요. 어. 그러니까 의무팀에 있는 애슬레틱 트레이너, 그러니까 어 이제 근육 마사지 해주고 이제 또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해주고 그 이제 K리그나 국가대표팀 경기 보면은 선수 딱 떨어질 때 두 명이 나가잖아요. 그렇죠. 한 명은 닥터입니다.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이제 의무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무팀의 이제 애슬레틱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안덕수 AT는 그 손흥민 선수 자서전에도 나와요. 예. 자기 근육을 알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. 네. 안덕수 쌤의 이런 치료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되게 신뢰를 많이 하는 애슬레틱 트레이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손흥민을 좀 첼시전에 출전을 시키고 싶어 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무리하게 출전하다가 이거 장기 부상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한 게 아닌가 네.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뭐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첼시와의 경기가 매우 심히 걱정이 됩니다. 누누의 전술은 어쨌든 울브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첼시의 어떤 공략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네. 생각을 역시 해봐야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첼시는 공식전 6경기째 무패 4승 2무 기록하고 있고요. 2선 자원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토일 감독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. 어떤 선수를 입맛에 맞춰서 쓸지가 좀 궁금하고 싸울이 좀 문제인데 그래도 다음 주 주중에 또 리그컵이 있으니까 네. 여유 있게 쓸 수 있겠다 생각을 뭐 교체로 합니다.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안 쓴다면 또 리그컵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날 주신 폴티어니 대기심 크리크 포슨 포슨 이 새끼는 아, 봤죠? 뭐, 네. 네,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. 네, 그걸 네. 파운드 안 불고 그렇게 넘어가는 자 그리고 VL은 크리스 카바나까지 네. 인스타TV에서 뭐 당연히 중계할 거니까 네, 형들이랑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형들 맞나요? 형 올들. 형 올들. 네. 오케이, 형 올들과 네,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